저희는 현지에서 잡은 현지에서 잡은 재료를 이용해서 오늘 요리를 할 겁니다. 바로 요겁니다. 요거. 이게 뭐냐? 조개처럼 보이죠? 요거는 여기서 따개비라고 많이 이름을 부르고 있는데, 요게 따개비라고도 하고요. 원래 삿갓조개라고 하기도 하고요. 예, 정식 명칭은 배말입니다. 배말. 현지 우도 섬에서 나는 가지 하나, 그 다음에 우도 마늘, 우도 양파, 우도 고추, 그 다음에 요 안에 보시면은 또 뭐가 있냐면, 아침에 이 따개비 배말 잡으면서 잡은 해초 국수. 원래는 제가 지금 파스타를 할 계획인데 면발이 없어서 국수 얻어 왔습니다. 바람이 여기가 너무 많이 불어가지고, 그 요리하실 적에 이 바람막이를 안 가지고 오시면 요리하기가 좀 힘드실 것 같아요. 면발이 딱딱하네 아직. 썰나 이거 얼마나 썰무라고. 으뜨거. 됐다. 자, 물을 다 버린 다음에요. 제가 이제 얻어온 배말. 를 다 넣겠습니다. 아직 살아있습니다. 살아있죠? 여기에 원래는 올리브오일을 좀 넣어야 되는데 올리브오일이 없는 관계로 식용유, 소금을 위에다가 양파를 좀 넣었어요. 여기서 우도에서 직접 기른 양파 좀 넣고, 아, 면을 나중에, 아, 이거 원재료를 좀 먼저 볶은 다음에 면을 나중에 넣었어야 되는데 반대로 했네 이거. 아, 다 눌러 붓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. 마늘 원래 빻아서 넣어야 되는데 빻을 수가 없으니까 그냥 잘라서. 이것도 우도에서 직접 재배한 마늘, 우도 마늘. 마늘이 좀 많이 들어가야지 맛있죠? 오, 죽겠다. 오, 붓는다. 다 붙어. 아, 면을 나중에 넣었어야 되는데. 아, 이거 안 들어있네. 고추 좀 넣겠습니다. 또 여기서 직접 재배한 가지 무작위로 썰어서 넣고, 면이 떡이 됐네. 국수가 떡이 됐어. 배말은 벌써 다 익은 것 같고요. 이제 무슨 요리가 들어가고 있는지 모르겠네. 가지만 익으면 될 것 같은데.
오, 괜찮아요, 괜찮아. 왔어요. 음식 냄새 맡고 금방 왔어, 고양이가. 아, 이렇게 온다니까. 예? 또 오는 거 아닌가 모르겠다, 다른 애들. 아, 조심해야 됩니다. 마지막 비장의 무기 해초예요, 해초. 해초를 넣어보겠습니다. 거의 죽이 돼 가고 있어요, 죽. 꿀꿀이 죽이 돼 가고 있어. 그래도 맛만 있으면 되겠죠. 국수를 먼저 넣고 반대로 제가 요리를 했더니 이런 상황이 벌어졌네요. 해초도 색깔이 좋았네. 일단 맛을 한번 봐야 되겠죠. 요거, 이 배말이 다 떨어졌어요. 너무 맛있어. 너무 맛있어. 보기에는 되게 이상한 요리 같은데, 얘 맛을 지금 봤는데, 와, 먹을만 합니다. 먹을만 해요. 오, 그 사이에 고양이 한 마리 더 왔어. 응. 한 마리가 더 왔어요. 고양이가. 배말이 되게 맛있네. 배말하고 해초하고. 너무 맛있어요, 너무 맛있어. 야, 이 배말이 들어가서 맛있네. 해초 한번 먹어볼까? 야. 맛이 별로 줄 알았더니, 일단 올리브오일을 좀 넣었어야 되는데, 올리브오일이 없어서 식용유를 넣어서 했고, 그 다음에 파스타 면이 없어가지고 제가 국수로 그냥 했거든요. 근데도 너무 맛있어요. 원 재료의 맛이 다 느껴져요. 미안해, 나만 먹어서. 백패킹 오시면 고양이 진짜 조심해야 될것 같아요. 비주얼은 완전 꽝인데 맛은 있습니다. 어우, 다 먹겠는데? 충분히 혼자? 면발부도 생각보다 맛있어요. 원 재료가 너무 좋아서 그냥 요리를 못하는데도 제가 맛이 정말 너무 맛있어요. 야, 노른지고. 지금 고양이 두 마리 있잖아요. 여기 또 왔어요, 여기 또 왔어. 오, 세 마리가 왔어요, 지금. 오, 세 마리째 왔습니다, 고양이가. 오, 고양이 진짜 많구나. 어젯밤에 여기서 자는데, 이 텐트 안으로 들어오더라고요. 이 프라이 안으로 고양이가 들어오고, 나중에는 새벽에는 저 발끝에 이너 텐트 안에 안으로는 안 들어왔는데, 그 이너 텐트하고 그 프레이하고 그 사이에 들어와가지고 뭐가 이렇게 걸쳐서 가는 거예요.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. 지금 보니까 고양이더라고. 깜짝 놀랐습니다, 어젯밤에. 오, 웬 모기가 이렇게 많지? 모기가 갑자기 막, 모기 향도 꼭 여기 가져오셔야 되겠다. 우도의 마지막 밤은 여기서 한잔 먹고 가려고 합니다. 야, 뿔소라를 여기서 먹어보네. 이거 우도, 저 제주도 우도에서 내가 먹었는데, 이 뿔소라. 이 통영에서도 이게 뿔소라가 잡혀요? 도토리묵 손님이 만들어 오셨대는데, 손님이. 야, 이거 진짜 도토리묵 아니에요, 이거 진짜. 와, 진짜 맛있는데. 와. 진짜 귀한 거지. 참치. 삼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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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삼치. 구워 먹는 삼치. 이거 근데 이거 뜨거워서 와사비 먹으면 맛있지.
야, 이거 또 촬영 끝났다고 또 아이고야. 아유, 맛있겠네. 맛있습니다. 맛있습니다. 이거는 얼려서 그냥 빨리 싸. 아, 얼린 거예요? 얼려서 아이스크림 같이. 그리고 김에다가 빨리 싸가고. 김에다가. 야, 귀한 걸 또 먹네요. 여기서. 와, 너무 큰 거 아니야 이거? 한번 잘라야지. 어떤 게 크다고? 어우, 한 입에 먹기 너무 큰 거 아니야? 얇게 했거든. 이렇게 하면 쫙 나오는 거야. 얇아, 얇아. 안 커. 이렇게 해서 와사비에다가 했어. 김에다가 빨리 싸줬어. 오늘 또 언니 정갱이 좀 많이 비벼놨네. 같이 장수가 끊게. 정갱이 무침해. 무침해. 배무침. 배무침. 정갱이. 구두에 오시면 음식물들을 되게 조심히 해야 될 것 같아요. 어떤 캠퍼들은 이제 고기 구워 먹으려고 준비해놨는데 잠깐 사이, 정말 잠깐 사이에 고양이들이 소고기를 가지고 다 도망을 가가지고 안타깝게 저녁을 못 먹었다는 얘기가 많습니다. 고양이들이 이렇게 보면 없잖아요. 근데 어느 순간 음식을 하면 고양이들이 옵니다. 우도에 고양이가 한 150마리 정도 지금 살고 있는데 여하튼 그 오시면은 먹을 그 음식들 잘 그 이렇게 보관하셔야지 안 그러면 저녁 못 먹습니다.